대장암 4기 진단과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혈압암 4기 진단까지 연이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된 이관희 집사와 아내 오은주 집사의 투병기를 다룬 영화예요. 2018년 9월 16일 새벽에 이관희 집사님이 주님 품으로 갔고, 바로 그 직전에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제가 이관희 집사에게 전화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도 아멘을 분명히 세 번인가 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이제 신승윤 부목사님이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타코마교회 집회 때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며 교회 오빠 간증을 또 틀었습니다. 다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이관희 집사님은 마지막에도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셨습니다. 이사야는 39장까지가 구약이고 40장부터는 이제 신약을 예표하죠. 지금 안 망했는데 150년 후에 망할 얘기를 그렇게 하라는 기가 막힌 이런 사명을 가진 이런 부르심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40장부터는 또 망하지도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또 회복한다고 말하래요. 이것이 장차 받을 환난을 말해야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사명을 가진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6장인데, 콜링 보케이션의 부르심은 소명을 번역한 말이고 직업 천직의 의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소명받는 것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명을 받을까요? 지금 이제 악한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더욱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고 자원해서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한 후에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소명을 주시는 시대 상황과 방법과 조건과 응답과 목적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이사야 본문을 다시 다뤄보겠어요. 자, 첫째로 소명은 위기의 때가 기회입니다. 위기의 때가 기회예요.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아 왕이 죽었대요.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 왕이 죽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항상 큐티를 할 때 왜라는 질문을 늘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앞뒤 전후 문맥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적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시아 왕은 15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하여 유다의 유례없는 번영을 주도한 강력한 왕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부강해지면 영적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사역을 탐하면서 자신이 예배를 주관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서 이제 죽은 왕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섬긴 선지자예요. 그는 히스기야처럼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왕과도, 이제 듣지 않는 이 아하스 왕과도 자신을 톱으로 잘려서 순교까지 시킨 므낫세 왕과도 이제 평생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우리는 좋은 일에서 좋은 왕 밑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년에는 교만해서 갇혀 있었지만은 우시아 때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하면 다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5장까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줄창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열왕기 상을 생각하면 정말 줄창 죄들을 짓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이 우시아보다 더 악한 이제 아하스 왕 시대로 돌입을 하니까 이 난국의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적극적인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때가 우시아가 죽던 해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생각해보면 남편은 어려서부터 유복했고 의사로서 성공도 했고
그런데 예배를 방해하다가 마지막에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 갇혀있던 우시아처럼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병원에 갇혀서 인생의 즐거움이 오직 술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는 너무 성실하고 효자고 저에게는 열부고 아이들에게는 좌부였는데 그가 낙태 수술을 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며 스스로 별궁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미약하게나마 사명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우시아 같은 남편 옆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적용해 보세요. 오늘은 우시아 입장에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나요? 돈과 권세가 있어서 홀로 살 수 있다고 예배를 방해하며 무엇을 하세요? 술을 드세요? 여자를 만나세요? 게임을 하세요? 그런데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았어요. 우시아 왕의 보좌가 너무 높아요. 근데 그보다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하게 한 아수르의 보좌, 아수르 왕의 보좌는 더 높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이 그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제 본 거예요. 이사야는요 1장에서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머리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알면서 계속 지금 이제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을 했지만은 이제 여기서 우시아가 죽고 하나님의 그 높이 들린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이제 6장에 와서 보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또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국가적이나 개인적이나 위기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엎드려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성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말씀과 씨름하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런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를 봤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는 소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5장까지 보면 유다가 얼마나 이제 죄악에 찌들었는지를 보여주며 그때까지 이사야도 훈련을 시키시고 때가 되니까 드디어 우시아를 데려가십니다. 이제 문둥병 걸린 우시아는 왜 빨리 데려가시지 이렇게 살려주시는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절대 있어요. 그래서 안락사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자님이 아픈 조강지처 아내랑 사별할 때 그때는 빨리 죽기를 바랐고 죽어서 슬프지도 않았는데 그 아픈 아내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재혼도 하고 또 뭐 이랬지만은 하는 일마다 교회도 분열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재혼도 쭉 망해왔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아내가 죽은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시아 왕이 죽는 사건이 된 거라고 이번 주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고 좋아서 우시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역할을 주시고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이 되기에 지나고 보니 아픈 아내였지만 조강지처가 진실한 동역자였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이 보기에는 위기이나 여기에서 이제 소명을 받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제가 아무리 구원을 외쳐도 남편은 죽을 때까지 겉으로 저를 근사하게 포장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우시아가 아무리 교만하고 제가 그 앞에서 아무리 비굴하게 살아도 내가 죽어야지 남편이 죽는 것은 제 각본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아무렴 제가 과부가 되어서 주의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를 데려가라 그랬지. 예. 참 차원이 다른 아픔입니다. 아이들도 남편이 힘들게 할 때는 같이 한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 말로 표현 못하는 이 반쪽의 아픔이 있어요. 자녀를 과부가 되어 키우는 것보다는 아무리 힘들고 또 못난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래도 그 아버지가 힘들게 해도 그것이 온 가족이 깨어있게 하는 비결이 돼요. 유경수 여사는 아들에게 호랑이 장목감을 만나는 것이 네 결혼 조건이라고 했대요.
인간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과부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무서운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은 그 첫마디 잔소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있기에 학대를 통해서 깨어있게 되므로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입니다. 지난주 김성우 목사가 남편 아들 버리고 나간 엄마 또 집 떠난 누나보다 그 힘든 아버지가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주었기에 육적으로는 비주얼을 영적으로는 우리들 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 그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로 상받아 마땅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떠난 엄마가 교양 있고 아름다워도 떠난 엄마가 아들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술 중독에 분노 조절이 안 되어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아원에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주어서 애증이라도 애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가 꼬이지를 않았어요. 우시아가 살아있어서 김 목사를 깨어있게 한 거죠. 이제는 그 아버지 약재료까지 팔아먹고 있어요. 이제 고난의 세월이 참 많은 날이 지난 것 같아도 얼마나 잠시입니까? 그래서 최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인생이 힘드니까 살아남으려고 방어기제로 그 유머를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유머가 발달했어요. 게다가 진짜 우리도 교회 목사까지 된 거는 나는 인생 최고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돈 많고 잘해주는 아버지라면 지금 돈이 없어도 여자들과 어울리면 양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까지 걸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최고예요. 제가 편하라고 힘든 남편 데려간 게 아니고 이제 때가 되니까 소명받을 만하게 데려가셨어요. 남편이 죽던 해에 저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를 봤는데 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인가 하면요, 제 남편 데려간 날 대선지자 에스겔도 아내를 데려갔기에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었어요.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 대선지자 에스겔도 아내를 데려갔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이 저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가득한 걸 느꼈어요. 저에게는 그 말씀이 영광이었죠. 때마침 에스겔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 문자적으로도 너무도 정확하게 그날의 일과 후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니 날마다 큐티를 통해 더욱 높이 들린 주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다 보면 높이 들린 보좌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나를 읽고 가는 것이지요. 우시아가 죽고 사명받았듯이 에스겔 아내가 죽고 에스겔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시아가 살아있어야 해요. 문둥병이 걸리건 별궁에 갇혀있건 우시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락사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이야기로 들리니 최고의 고난이었지만 영광 중에 말씀으로 부르심을 이제 소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때도 그냥 저는 말씀으로 높이 들린 보좌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이제 큐티로 목회를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동안에 큐티한 노트 좀 사진 찍어서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린다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는 83년 것도 있어요. 83년이면 지금 36년 전 거죠. 이렇게 이제 보이시나요 좀? 안 보이나요? 83년이면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에스겔 거를 가져오려고 찾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막 또 이게 88년도 이게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보입니까? 88년도도 벌써 30년 전 거죠? 뉘래요. 또 90년도 거. 보입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또 92년도 거.
뭐 무용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이시죠? 제가 이거 누구 구끓여 먹으려고 이거 누가 본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하얀 책 2002년도 거. 요즘에 그 극동 방송은 이 노트를 이제 저기로 해서 제가 쓰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서 옆에다 막 덧대가면서 예. 이렇게 그냥 보입니까? 네. 뭐 더 이상 뭐 예. 그러니까 제가 높이 들린 보좌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직분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소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남편이 갔을 때 에스겔로 너무 정확하게 어마어마한 소명을 주신 거죠. 이사야도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미약하게 하고 있다가 이게 그냥 갈 사람이 이제 가게 되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면서도 의지하고 기대는 우시아는 누굽니까? 제사장을 무시하는 우시아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우리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를 여전히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가 믿음 없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이 좋아서 구원은 뒷전인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돈이 있으니까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우시아. 그래서 우시아 시절에 이사야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예. 너무 부강하고 너무 교만하고 그래도 거기서 그냥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꼭 저 아니겠어요? 아, 이제 성경이 저가 아닌 게, 난 소명 받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남편 밑에서 제가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뭐 빨리 가고 이러면 안 돼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죠. 어떤 모건부는 지금 너무 은혜 받고 혼자 교회를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별걸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아내가 너무 집착을 하니까 이혼은 안 하지만 적금 금지라도 당해서 이제 아내를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일부러 당하고 싶대요. 가서 막 문을 막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내를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고난보다 높이 들린 보좌를 아직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큐티로 띵크 양육으로 1대1로 만났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위해서 한 절씩 나누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하고 이 큐티를 제가 혼자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요. 누가 전화를 하면 이 말씀으로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 교회에 이제 다 목회를 성공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기본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소명받으려면 드러나기보다는 가리우는 것이 이제 많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로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섯 날개 중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거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발이란 문자 그대로 발도 되지만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발과 같은 의미로 인간의 구조로 말하자면 성기가 있는 부분을 가렸다는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얼굴로 발로 나의 수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리우며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색을 가리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였다 하면 외모자랑 자기자랑 헌신자랑 수고자랑을 알아주기를 너무도 원하지요. 주님의 소명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을 가리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그런 자랑들이 부끄러움인 줄 알고 이를 가리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근데 네 날개를 다 가리워도 두 날개로 얼마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부가 되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겠냐 하면서 아이들한테 생색낼 수 있었겠죠. 제가 햇수로 30년 넘게 조용히 여섯 날개가 다 있어도
과부이기에 얼굴을 할 수 없이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며 내 주제를 알고 조용히 날갯짓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과부로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큐티를 하면서 저절로 가리울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17세기 영성의 대가 잔느 귀용 부인은 절세 미인이라 그 16살에 시집을 갔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정말 큐티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에 쾌감을 느꼈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허영을 뽐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집에 와서 괴로워서 울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가 뽐내지 않게 될까?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히고 하녀들 괴롭히고 남편 괴롭히고 해서 점점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니까 그 괴롭힘이 촉진제가 되어서 이제 화장은 해서 뭐하나, 머리는 갖고서 뭐하나,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거울도 안 보기 시작했답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나중에 천연두에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치료 못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얽어졌어요. 근데 그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 17세기 영성의 대가가 이제 되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예수님보다 고난이 더 심한 분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될 지경이에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드러내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리우기 중에 여러분 무엇이 편하세요? 또 가리워도 그 가리운 것이 또 드러나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거리가 멀죠? 네.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그게 또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제 속에 은근슬쩍 자기 자랑, 자기 헌신은 몇 프로나 됩니까? 만나면 옷과 외모의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쾌감을 느낍니까? 열등감을 느낍니까? 다 똑같습니다. 소명받으려면 이제 세 번째는 삼위일체의 거룩이 있어야 해요.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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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를 세 번 반복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삼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사명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구별된 거룩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오직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다, 거룩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죄 얘기만 하냐고 하는데 우리가 깨끗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설명을 잠깐 하면요, 성부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 히든 외로브 가세 뜻이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경륜이 마리아 뱃속의 점 하나로 너무도 겸손하게 오셨어요. 이제 가장 낮아진 바닥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나타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펙티브 파워로.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시작도 끝도 목적도 거룩인 거죠. 그럼 거룩하면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해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거룩하면 멋있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어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숙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어떤 전쟁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걸레질로 낮아져서 알아가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결혼을 지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죽지도 이혼하지도 않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레질할 때 죽고 싶지 않아요. 남편한테 매 맞으면 죽고 싶지 않아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펙티브 파워로 도와주셨다는 거죠, 저를. 그래서
죽지도 말고 이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거 진정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사역을 알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지. 여인의 뱃속에 점으로 들어간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낮아져야 돼요. 이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같이 써야 참 거룩이에요. 언젠가 한빛은행 부행장이었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칼럼을 썼는데 옛부터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말고라. 굳이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단다라고 썼어요. 이건 예수 얘기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너무 경건하고 거룩한 언어만 쓰면 옆에 사람이 피곤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 자,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라는 현수막은 걸을 때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은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같이 쓴 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수하기 위해 용서를 하는가라는 반문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거슬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100%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복수를 꿈꾸며 전쟁을 하지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백의 민족 같아서 착해 보이지만 아주 전투적이라고 이렇게 기독총장 포럼에서 이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이겨야 되니까 이혼율, 회사에서도 이겨야 되니까 자살률 1, 2위를 다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외도한 남편, 아내, 속인 동업자 뭐 등등 때문에 그냥 다들 복수는 나의 힘이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그 복수를 멈추고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낮아짐으로 낮아지면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셔서 드디어 용서를 하게 하시니 우리도 꽤 청년 장년들이 이혼도 안 하고 자살도 안 하게 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십자가 없이 용서하는 것은 얼마 못 가지요. 거룩하다고 거룩만 외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애통절통하며 십자가를 길러놓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복수라는 감정을 겪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본 일이 없어서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고 이 용서가 사랑으로 금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양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전도연이 용서한다고 했지만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한 그 살인자는 하나님 믿었다고. 그 사람은 또 하늘의 언어만 써서 땅의 언어를 쓰지 못하니까 이 또 전도연을 설득시키지 못한 거예요. 둘 다 다 그런 하늘과 땅의 언어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려면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도리어 불신자들에게는 복수라는 단어가 임팩트가 있어서 좋다고 하시고 용서했다고 하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한 회장님이 횡령을 한 사장을 고소하려다가 이 현수막을 보고 저거야 확 닿아가지고 고소 안 하기로 했다고 하세요. 예, 그런데 도리어 거룩하지 못한 단어라고 신자들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현수막을 보고 복수를 적고 곳곳의 교회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곳곳의 교회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오빠 첫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제작진 모두가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종교 유무를 떠나 교회에 나가라고 하지 않는 영화라는 거예요. 상가 죽음이라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주로 하늘의 언어입니까? 땅의 언어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이 이해가 되십니까? 몇 프로 되십니까? 소명 받으려면 네 번째는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목장에서 나누는 오픈과 적용이 수랍들의 찬송 소리와 같고 예배 때마다 느껴지는 우리들 교회의 생기가 문지방이 요동하며 성전의 영기가 충만해서 우리들 교회 문턱이 낮아서 들어오기가 쉬운 교회인 것도 많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요동하며 부부간의 싸움도 요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인 김성호 목사 아버지가 우리도 꽤 목장에 와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성령 충만의 연기가 가득한 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와글와글 해요. 우리는 밤새 안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집에 왔어? 안 들어왔어? 그 여자는 가봤고? 뭐 이러면서 애는 집에 들어왔어? 우리는요 일주일 전에 거 말고 어저께 거가 궁금해.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됐어? 그래서 만나면 그냥 좋은 친구 와글와글. 그래서 저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떠드냐 그런 소리 안 해. 너무 인생에 우리는 막 그냥 당일치기도 아니고 막 당초치기를 하고 사니까. 전 그게 이제 막 너무 이제 공감이 되니까. 네. 적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관희 집사가 목장 나눔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전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한 주 목장에 와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느끼게 돼요. 아직 많이 목장 예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나에게 목장 예배가 몇 번밖에 없다라고 하면 오늘 목장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1대1이 3개월 검진받기 일주일 전에 끝나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과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개월 동안 건강한 상태에서 온전히 일대일 마무리 짓는 게 삶의 큰 미션이 됐어요. 이분이 항암을 12번 하고 28번 하면서 일대일 띵크 양육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양육하신 이분이 이 집사가 워낙 성실하고 모범생이어서 양육 숙제를 너무 열심히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라고 숙제를 쉬엄쉬엄 하라고 그게 적용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는 그 띵크 양육 받으면서 자기는 목자도 하고 싶고 너무나 사명도 정말 여기서 찾고 싶다고. 여러분 정말 예, 여러분은 너무 바빠서 못해요, 그죠? 너무 건강해서 못하고 예, 자, 그렇습니다.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목장을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꼭 마지막에 가야 되겠어요? 지금 멀쩡할 때 가면 안 될까요? 자, 소명받으려면 다섯 번째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성령이 온 땅에 충만한 그때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본 후 첫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해야 할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기존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도 부서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왜 유독 그렇게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걸까요? 선지자는 특히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입은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죄를 쉽게 지울 수 있는 기관이죠. 내가 던져지고 오픈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인 것을 증거해야 하는데 말로 하다 보니까 이 소명을 말로 전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면 그냥 다들 2단 3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지 않은 말은 화로다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죄성을 보면서 가지 않으면 말씀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전하는 건데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 우시아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실수 때문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딱히 욕을 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세상적이라 그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이제 애통한다고 하면은 욕하는 것으로 듣고, 그 사람이 어때서 너만 믿음 좋냐? 그것도 입술이 부정한 거고요. 큐티도 잘하고 자기 죄를 잘 보니까 잘 본다고 칭찬을 하면 큐티만 하면 뭐해, 살림을 잘해야지. 이것도 다 부정한 거예요. 핀트 안 맞는 꾸준과 칭찬을, 이거 다 부정한 입술이에요. 소명을 받으려면 입술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목사님들도 목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목원님 부목사님 보고 이제 목자가 아내를 사랑하냐고 했더니 대답을 금세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내가 예쁘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마음씨가 예쁩니다. 또 솔직하답시고 10년 동안 당신 입은 옷이 단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이제 한 거예요. 이러니까 아내가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한데, 아내가 목장에서 이런 나눔을 이렇게 받아내니까 진짜 우리들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목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장 보고서를 읽고 어떻게 감히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나눔을 하냐고 했더니, 내가 아내 팔아가지고 설거해서 성공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이여, 제가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목사님 다리에 핀 수출돼가지고 다리를 분지르셨어요. 자, 그러면서 저도 입술이 부정해서 뭐 저는 몰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닌 것 같으면서 다 드러냈어, 그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 다 드러냈어. 요런 것이 부정한 입술이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도 하기 싫으면 칭찬만 해요. 그럼 조금 알면 비판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싫으면 맨날 칭찬해요. 조금 알면 비판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자,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그렇게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20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채울이 되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한 게 아니고 잘 들어주었어요. 누구도 나에게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그때는 이렇게 제목 정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1절 다음에 2절, 2절 다음에 3절 이렇게 했죠.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도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실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목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한 절 한 절 읽으면 다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제목 주느라고 내가 머리가 정말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한 절 한 절 말씀 통해 내 얘기를 하면 상대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했더니만 자꾸 데리고 오니까 오늘 이렇게 모였어요. 저 목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읽고 좋아서 깨닫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사야의 고백이 이런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이 시대를 품고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핀수추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6절 7절이에요.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입술을 제단에서 집은 바 숯불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핀숯을 갖다 댔다니 얼마나 아픕니까? 입술이 가장 예민하고 얇은 부분인데 그냥 숯도 아니고 핀숯을 갖다 대야지만, 정말 그 정도나 돼야 말조심이 되는 거예요. 소명은 자나깨나 말조심, 꺼진 불이 아니고 꺼진 말도 다시 보자. 그 정도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의 아주 절대적인 적용은 말조심인 거예요. 이것이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말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때 굉장히 아파요. 고름을 터뜨려 수술해야 하니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 수술이 되어서 세 살이 돋는 거예요. 제단에서 나온 핀수치니까 예, 말씀에 불러 처방하고 처방받는 것이 너무 아파요. 니제가 사해졌다는 말씀에 예, 드디어 이 처방을 잘 받으니까 예, 하나님이 처방으로 핀수술 갖다 댔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습니다 하니까 이사야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선언을 들어야 해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은 인간 최고의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미움도 슬픔도 아름다움도 아니고 회개가 최고의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지만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 조심하라고. 입술에 댄 이 핀수치 있습니까? 쉽게 적용하면 지금 목장에서 처방을 받으면 감사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믿음이 믿음의 분량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은 지옥 뿌리에서 올라온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나보고 틀렸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근데 핀수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목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 분량으로 내려가서 땅의 언어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위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아까도 이렇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전도연에게 설명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 용서받았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말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를 정말 그 사람 분량에 맞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도 꽤 목자들이 그렇게 이해타산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자, 일곱 번째는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함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은 다음에야 소명을 주십니다.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혼잣말로 탄식하듯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자마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던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예민하게 드러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딱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처음엔 안 가겠다고 주저하고 거절한 것에 비해 그는 이미 사역을 시작했지만 회개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선지자 사역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때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지. 처음부터 난 아닙니다 와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금세 열심인 사람이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주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함이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는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 소명을 받기 위해서 우시아가 죽어야 하고 높이 들린 주의 보좌를 봐야 하며 입술에 핀수치를 대야 하며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의 목소리가 들려야 소명을 받습니다. 나는 어느 순서에 있습니까? 예, 다시 해줄게요. 소명을 받기 위해 우시아가 죽어야 하고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를 봐야 하며 입술에 핀수치를 대야 하며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의 목소리가 들려야 소명을 받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순서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제대로 성경대로 인내하며 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예, 정말 부르심입니까? 자원함입니까?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함입니까? 이사야는 이미 예, 소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말 주의 목소리를 듣고 누가 갈꼬 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함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가 목장 예배에서 또 이런 나눔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고쳐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짠하고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때 했지만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한순간에 무엇이 되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고도 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고쳐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오면서 내 죄를 보라고 자꾸 하시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할 수 있었지만 이번 3개월 동안 통증을 동반한 피를 쏟을 때 내 죄 때문에 찢어지도록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힘들었는데 지난날의 회한이기도 하지만 참회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힘든 시간이 필요했기에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너무 힘들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재산이나 다른 것으로 치실 수도 있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생명으로 치시니 하나님 앞에 급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다루시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소식 이렇게 이관희 집사님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지금까지 항암이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항암을 12번 28번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일대일을 다 받고 목장에 오는 게 이 세상의 기쁨으로 그것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까지도 몰핀을 안 맞은 것은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보기 위함이고 설교를 듣기 위함이라고. 예. 근데 여러분 너무 건강한데 설교 들으세요? 예. 너무 건강해서 안 들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가고 일대일도 받고 그래서 정말 불꽃같이 살다가 평범하지만. 교회 그 평도 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에 이상한 기분이 생기는 영화고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한국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해주는 영화인데 배너를 능가하는 영화라고 종교와 상관없이 큰 울림을 주는 영화네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시간이 전혀 없으면 목장 예배를 대신해도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소명을 찾고 암이면 암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냥 여전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소명인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우리 이관희 집사도 그 양육훈련 받았고 오늘 하루가 주어진다면 거룩을 이루기 위해 좀 더 온전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지만 어마어마하게 소명의 삶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명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모든 환경이 소명의 장소입니다.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말씀을 맺어요. 소명은 그래서 위기의 때가 기회입니다. 드러나기보다는 가리우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핀수치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강한 루시아처럼 수레별궁에 갇혀서 말씀이 안 들리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내놓았어도 남편 뒤에 숨어서 이렇게 주의를 하겠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숨어있어도 드러나기를 원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은 바로 저에게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언어도 땅의 언어도 쓸 줄을 몰랐습니다. 나 혼자 착하니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얼마나 핀수출 많이 갖다 대었는지 모르고 정말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로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속지 않으시고 계속 핀수출 갖다 대셔서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싶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야 될 길이지만
그래도 아픕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 언제나 보내소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소명받고 큐티 목회가 정착되도록, 말씀이 뚫고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섬기시는 그 모든 교회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